그 다음에 이왕 시작한 점에 내가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어요.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고 이 천수경, 참 천수경이 좋은 경입니다. 천수경과 금강경을 하루 한 번씩 읽고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 가지고 108염주를 돌려줬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혹은 아들 딸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을 위해 가지고 관세모사를 불러주고 난 후에는 남아미타불을 평생 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 불자가 있었는데 때는 언제냐면은 이성계 때인데 이성계가 공민왕을 폐위를 시키고 공민왕의 충신이었는데 마음이 변신돼 가지고 나라가 쇠약해지는 틈을 타서 줄을 공민왕 쪽에 서가지고서는 자기가 출세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등을 돌려서 공민왕을 폐위를 시키고 우왕, 창왕, 공양왕까지도 모두 다 잠깐 왕위에 올려뒀다가 다 죽이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 놓고 이거를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정이 내 맘대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내가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가지고 그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써도 좋다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사신들이 무수히 중국으로 올라갔건만은 올라가곤 나서는 그 다음에는 불귀 계기 돼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계기 돼서 가면 죽고 가면 죽고 다 죽었어. 그래 마지막 카드로 이 이성계 생각하기를 그때 조공 성이 외자인데 조공이라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이 신하 보고 그대가 그동안 중국에 가가지고 주원장하고 또 안면도 있었고 그러니 그 중국에도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러니 마지막 하도록 그대가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천상 할 수 없이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게 어명인데 가면은 보나마나 죽을 것은 뻔한 일인데 가도 죽고 안 가면 어명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할 수 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의논을 하니까 세상에 일을 살다 보니 이런 일이 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러나 우리는 대대로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왔으니 내가 수행하는 대로 하루에 꼭 천수경을 읽고 금강경을 꼭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그러고 나서 식구를 위해서 관세모사를 108번씩 돌려주고 그러고서는 남아미타불을 계속 남아미타불을 불러야 된다. 부모님이 수행하는 거니까 자기도 자기 아들한테 죽음에 당했을 때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모실 것 같으면 칼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며 감옥이 사람을 얼지 못하며 모든 병고가 사람을 갖다 해롭게 하지 못한다 했으니 우리는 부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조정성이 차출돼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걱정이 태산이죠.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이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의지하고 믿을 때는 부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천수경을 외우고 금강경을 읽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관세모사를 전근하고 나서는 그 하루 일과 숙제를 하고 나서는 남아미타불을 촤악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황해도 시흥에 뜻 가서 하루 저녁을 자게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을 날짜가. 그래서 잠이 안 오다가 아주 그냥 밤중에 12시 넘어서 새로 1시 2시경에 약간
비몽사몽간에 잠을 잤는데 그때 꿈 가운데 어린 사미 스님이 가사와 장삼을 읽고 턱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조정성님이시여,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조정성의 닦은 복력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공덕을 지으세요. 공덕을 지으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공덕을 지으면 되겠느냐 그래 물으니까, 집 뒤로, 당신이 자고 있는 집 뒤로 오리쯤만 올라갈 것 같으면 거기에 삼존 석불이 계시는데, 아미타 삼존 석불이 계시는데 홍수가 터지고 절이 망해가지고 다 집은 부서지고, 그래 지금 그 삼존불이 흙더미 속에 지금 묻혀가지고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데, 이걸 다 걷어내가지고 다 청소를 해서 잘해서 비 안 맞도록 이렇게 해드리면은, 그래 당신이 죽음의 난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참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가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하다가 또 한 번 잤는데 두 번 또 나타났어. 걱정을 마십시오. 분명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시간이 바쁜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황해도 감사한테 명만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 듣고 보니 맞아요. 명만 내리면 되는 거라. 그래서 잠은 안 오고 집 주인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이 집 뒤로 오리만 올라가면은 혹시 그 삼존석불이 있는가요? 삼존석불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는가? 홍수가 터져가지고 절은 무너지고 망했는데 아마 부처님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에다가 기름망치를 붙여가지고 올라가 보자. 그래 쭉 올라가 보니 아직 날은 덜 샜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처님을 보고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분명히 황해도 감사한테 명을 내려가지고 모든 이 진흙을 다 벗겨드리고 제가 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를 안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는데 뜻을 이루어서 이 목숨 살아오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쓸 수 있도록 제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가면서, 만일에 죽지를 않고 살아오게 된다면 제가 임시방편은 이 황해도 감사가 했지만은 집을 짓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약속하라고 갔어요. 갔는데 주원장 뜻 가니까 만났는데 주원장님 첫마디에, 그대 나라는 모두 목이 몇 명이나 모두 사느냐, 그만큼 많이 죽었으면은 정신을 차릴 때도 됐는데 목이 모자라는지 칼이 부족한지 한번 보라. 저자를 참수하랬다. 하늘이 무섭지를 아니한가? 국왕을 몇이나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국호를 갖다가 제가를 받기 위해서 왔는 그게 인면수심이다. 그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니, 제가 할 수가 없으니 저는 말, 참수하라, 목 삐라. 그래서 이제 그 목을 탁 치는데 이상하게도 쩔그렁 하는 소리가 나더니 칼이 부러졌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30년 동안을 내가 목을 비워왔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 목을 치는데 쇠소리, 칼소리가 나면서 그 칼이 부러지는 건 처음이다 말이야. 그 두 번째 또 칼을 바꿔가지고 또 치니까 쩔그렁 하더니 또 부러져요. 그래 그 주원장한테 그 말씀을 올리니까,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리라. 이 칼로 죽여라. 칼을 딱 줬는데, 아, 그 칼을 갖다 빙빙 돌리면 툭 치니까 또 칼이 쩔그렁 하고 딱 부러져요. 그때에 그 주원장이 용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탁 하니 손을 붙들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조정성 손을 붙들면서 하는 소리가 하늘의 뜻을 모르고 제가 벌을 주려고 했던 내 자신이 미안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소. 그러면서 사과하는 뜻으로 비단 500필 황금 천냥에다가 조선 국호를 갖다가 인장하는 제갈을 턱하니 내려줬어요. 그래 이 조정성이 이걸 받아가지고 정말 흐뭇한 기분으로 그때 그 자기 목 떨어지기 직전에 임금한테 인사를 올리면서 사죄를 하고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또 부처님께 제가 살아가가지고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걸 약속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죄까지 올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떡하니 그 삼전본 석불한테 오니까 이미 척하니 흙을 다 걷어내가지고 새로 모셨더라네 단상에다가. 그래 거기 와서 분향을 하고 인사를 떡 하는데 보니까 아니 목에 핏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내가 갈 때는 목이 깨끗했었는데 어디 이제 핏자국이 저렇게 선명한고 했더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부처님을 때를 다 닦고 단상을 잘 모셔가지고 새로 모시는데 봉불식 하는 날인데 봉불식 한참 하고 있는 봉이 뭔가 쩔그렁 하는 소리가 나더니면서도 복판 부처님 목이 탁하니 피가 생겼다 이거라.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뭐 쩔그렁 하더니 또 두 번째 부처님 목에 피가 생겼다 이거라. 너무 신기한데 한참 있다 보니 또 쩔그렁 하더니 또 세 번째 부처님 목에 피가 생겼다 이거라. 이때에 그 피자국 생긴 모습을 보니 똑같이 자기 목 치는 거 바로 그 순간 그 모습 그 시간이 바로 자기가 그 목을 받는 순간이 봉불식 하는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었더라. 그래서 이 조정성이 정말 감격해서 감격해서 근데 시를 지었는데 재불은공기능설가 사신 재생 감음년이다 나 모 구곡위민 분명현하니 종신 공양 보불은하리다 나 모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불 은공 기능설과 부처님이 은공을 어찌 글과 말로서 다 표현하오리까 사신 재생 감음예로다 죽었던 사신이 다시 재생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합니다. 구국 유민 분명연하니 나라를 구해 주시고 백성을 위해 주신 이 부처님의 가피력이 분명히 놔두어 주셨으니 종신공양 보불은 하리다 이 몸 목숨 다하는 마지막 숨 마치는 그날까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 내용을 이태조 이성계 임금한테 보고를 올렸더니 임금님이 절 이름을 송명사라고 하자. 이을 속자 목숨명자. 그래 송명사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주시면서 직접 본인이 사에 써줘가지고 간판을 걸게 되었고 바로 이 이성계님이 나는 그 법당을 나도 한번 공덕을 짓고 싶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내려가지고 그 법당을 지었다고 하는
이런 그 얘기인데 이것은 이조 실록과 불교 사찰 그 사료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 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가 아, 잊어버리지를 마세. 생각하고 생각하여 삼매의 문을 통과하면 그대의 마음 고향에 참부처를 진견하리라. 나 무하이미 바불 관세음 그 이름을 항상 부르되 마음으로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모든 고통 제 스스로 소멸되어오며 한량없는 즐거움을 모두 받으리라. 나 무하이미 답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천수경을 어느 절 어느 곳에서 안 하는 곳이 없는데 제가 수천 수백 군데를 다니면서 이 법문을 하고 탁 돌아다녀 보지만은 이 봉운사 모든 신도님들이 한글 천수경으로 우리말 천수경으로 해가지고 외우는 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누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나도 좀 들으면서 나도 배워가지고 내가 있는 절에서도 우리 신도님들한테 좀 이걸 좀 같이 독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공덕을 우리 주지 큰 스님께 돌리면서 박수 한번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처님께 갑피 입은 이야기를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절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신도 한 사람도 없는 데다가 어린 나이에 강원도 산골 백운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사는데 하루 나무 여섯 짐을 해야 점심을 주고 눈이 많이 와서 나무 못하는 날에는 점심을 안 줘요. 그래서 그 동지 섣달 긴긴 밤에는 그 배에서 꼬르락 소리가 자꾸 나는데 먹을 것은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그 동짐이 그거 담아놓은 거 김치라도 좀 먹어가지고 배를 채운다 싶어가지고 동지미를 먹고 그때 그 공덕화 보살님이 공양주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주지스님이 주문진 내려가고 나면은 그때 우리는 한번 시큰 먹는 날이요. 내려가고 나면은 밥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우리들을 주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그 양반이 급해가지고 그 또랑에서 우리가 빨래 빨고 있으면은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놓으니까 걸음을 이렇게 못 걷고 한 번씩 흔들면 발자국 하나가 옮겨져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 와가지고 그 빨래 빠는 아이들한테 그 박에 이제 그 파버리면 바가지가 되잖아요. 그 박 파버린 바가지 거기다가 밥을 가져와가지고 호랑이 주문진 내려갔으니까 빨리 먹어 빨리 퍼먹어 빨리 퍼먹어 그래 우리는 반찬도 없이 그 밥을 손으로 그냥 막 퍼먹은 그런 일들도 참 아름다운 지금은 추억이 돼서 삽니다. 편지 쓰려고 하니 우표딱지 보낼 게 있나 양말 한 컬을 사주는 사람이 있나 내복 한 벌 사주는 사람이 있나 정말 너무너무 전생에 복을 못 줘서 그런지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제가 했어요. 부산 원래에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돈은 2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처님 앞에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양심상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200원밖에 없기 때문에 200원을 써버리면 한 푼도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걸어가지고 강원도까지 15일 동안을 걸어서 강원도 강릉까지 제가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21살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평생 뭐 신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울 조계사 법당에서 그 하동산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부러웠던지 이야 너무너무 부럽다. 나도 이 다음에 커가지고 그 조계사 법당에서 저 하동산 큰 스님처럼 법문하는 사람이 되어봤으면 내가 그 소원이 이루었거든. 조계사에서 법문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봉헌사 오기도 전인데 봉헌사 신도님들 대단하다고 막 그냥 뭐 엄청 모이는데 막 거기에서 뭐 어느 큰 스님 법문을 하는데 막 법당에 다 못 들어가 막 대단하다는 거라 그래서 그때 생각에 이야 나도 그 봉헌사 가가지고 법문 한번 해봤으며 가만히 있어도 불러줘 불러줘 어? 불러주지 절 받지 법문하지 또 밥 주지 이 모든 힘이 어디서 이것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냐 하고 볼 때는 저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하루 5,000번씩 200일 동안 코피를 냉수 마시듯 하면서 무릎이 골물 때까지 100만 배를 부처님께 참여한 그 공덕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내가 한 20년을 많이 불렀어. 그리고 나이 50이 지나면서 불교는 자기 자성을 찾는 종교인 연고로 유심 정토요 자성 미타이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고향에 있는 것이오. 참 부처 참 아미타불은 자기 자성이다. 그러니 내 부처 내가 부르고 내 부처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항상 가나오나 내가 남아미타불을 찾고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그래 수행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선방에도 좀 몇 년 다녔습니다만은 내 근기에 모든 대중들과 같이 가는 데는 이 염불 수행, 염불 참선법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되니까 발길 닿는 곳마다 좋은 일만 생겨. 발길 닿는 곳마다. 그러더니 제주도에 떡 가가지고 대웅전을 하나 저걸 짓는데 돈이 100억 들었는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00억짜리 집 하나 짓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더니 이제 부처님 힘을 받게 되니까 탄력에 붙어가지고 이 겁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단양에다가 64만 평 땅을 사가지고 지금 법당을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기억 잘해두세요. 금년 4월 23일 날은 저녁에 전야제를 하고 4월 24일 날은 상랑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주지스님을 모시고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왜 참석을 해야 되느냐? 하늘 땅 벌어지고 난 연후에 부처님 대웅전 치고는 가장 웅장하고 세계적인 대웅전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대웅전 안에 엘리베이터가 네 대가 설치가 되고 또 계단이 또 네 군데가 따로 설치가 되고 방이 100개가 마련이 되고 또 이 부처님 6층 높이의 이 공간 속에서 기둥이 하나도 없고 300평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특수 설계를 내가지고 그 옥상에다가 금동대불
아파트 10층 높이로 부처님이 탁 앉혀지게 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 부처님을 앉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방석 밑에서 문을 열고 부처님 몸통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어깨까지 올라가는데 108계단을 타고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력으로는 3월 16일 날이요, 양력으로는 4월 24일 날 상랑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이 통수를 재보니 누구누구 해도 우리 봉은사 주지스님이 한번 와서 향을 꼽아줘야 이 일이 잘 되겠더라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전생에 많이 닦지도 못하고 어렵고 박복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저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한 이러한 공덕 하나하나가 모든 그 구름을 걷어내고 나니까 밝은 태양이 비치듯이 이 우주 만물을 전부 다 봄 기운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꽃 피고 새 울고 전부 다 얼음이 녹아서 훌륭한 물을 만들어내듯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과 모든 부처님께 기도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좋은 시기에 연년이 해마다 돌아오면은 세배를 올리는데 저희 스승님이 안 계셔가지고 세배 올릴 때만 되면은 영단에다가 밥 한 그릇 떠놓고 염불을 하면서 스승님 살아생전에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은 저 자신이 중노릇을 잘해가지고 모든 신도님과 모든 불보살님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스승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제가 차례를 올립니다. 또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제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니 왕생 극락 가셔서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시고 거기에 계시면 제가 극락에 가서 친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차례를 올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스승님과 모든 조상님을 위해서 은중경 개송 한마디 하고 오늘 법문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모 은혜 중해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깊어도 안 떠날 수 없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버리네. 아버지 높은 눈에 하늘에 비기 오며 어머니 넓은 공덕 땅에다 비할 손가 아버지 품어주고 어머니 젖주시니 그 하늘 그 땅에서 이내 몸 자라났네. 기적이 빠시노라 손발이 거치 늦고 아들 딸 위하노라 곱든 얼굴 주름졌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에 거두시니
산보다 높은 은혜를 내 의 갚으리 까나 무해 자식이 병이 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아들 딸이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괴로워라. 멀리 있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소매를 다적시고 치마폭을 다적시며 애간장을 태우시던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지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며 더러운 대소변을 더러워하는 생각 없이 받아내시던 어머니 어머니 세월이 10년이면 강산이 모두 변하건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뿐이로다. 명산 대천에 불 밝혀두고 두 손 모아 빌고 빌되 나는 못 살아도 좋고 고생돼도 좋으니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줍시사. 한 평생을 빌어주시다가 북망산천 황천의 길을 뜨신 아버지 어머니 왕생 극락하옵소서. 나 무해 요즘에는 이 세상이 좋아서 큰 스님 한번 친결하려면 그 열두대문 들어가서 시자 스님한테 승낙받아야 되고 또 가려면 또 서로 부담되고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한데 얼마나 요즘에 세상이 좋은지 떡하니 여 봉은사에 오시오 하면 큰 스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왕림하시잖아요. 이러한 좋은 기회에 어쨌든 큰 스님들이 얼굴 한번 칭견하고 그리고 법문 들으시고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다 같이 극락 가고 다 같이 성불하고 2차 인연 공덕으로 여러 번 설화에 태어난 아들 딸들이 바른 마음 바른 행동 바른 모습으로 잘 성장해서 시집장가 잘 가고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가문을 빛내고 국가를 빛내고 자기 자신을 빛내는 훌륭한 그런 집안이 되기를 마음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